어서오세요. 요게 설마 펜 일단 요게 헤드. 아, 그런데 이게 재질이 좀 얇다 보니까 아니 좀 비치네요. 화면에선 잘안 보이죠? 난이펜 하비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 조금 독특해요. 제가 그동안은 영화나 게임 또는 창조된 세계관 속에 가상의 캐릭터 피규어를 리뷰해왔다면 이건 진짜.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 코로나19 의료진의 방호복 피규어예요. 신기하죠? 네, 저도 사실 신기해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지금 바로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호복 구매하면서 몇 가지 더 구매해봤어요. 일단 요게 헤드. 이 헤드는 의료진 얼굴로 사용하려고 산 건데요. 눈치채셨나요? 네, 에이다 웡 헤드입니다. 가격이 2만 원 정도여가지고 좀 부담 없이 구매를 했는데, 네, 품질도 부담 없네요. 입술 좋고요. 근데 뭐 싸게 산 거니까. 요거는 이제 어쨌든간 에이다 웡 헤드를 산 김에 이렇게 의상도 한번 맞춰봤어요. 요것도 2만 원대 정도에 구매해가지고 뭐 품질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하이힐. 요게 설마 펜, 요런 총집이 있고 여러가지 장신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에이다 웡 커스텀은 추후에 시간 날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팬티 스타. 요거는 그냥 한번 사봤어요. 네, 요거는 손목 장식. 이렇게 안경도 한번 구매해봤고요. 착용이 될렀나, 이게. Nope. 넌안 되는구나. 어쨌든 놔두면 언젠가 쓸것 같아가지고 구매해본 겁니다. 네, 이제 오늘의 메인 디쉬. 토이즈 엔진이라는 피규어 회사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방역복, 방호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디자인이 너무 중국스러운 거 아니냐? 네, Nope. 아닙니다. 우리나라 의료진들도 이 의상을 사용하고 있어요. 후드에는 이렇게 고무줄이 들어가 있고요. 지퍼가 이렇게 적용되어 있네요. 이게 남자 복장하고 여자 복장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역혜가 답이다. 네, 여자 복장입니다. 듀퐁. 이 마크 부분에 간호사, 수간호사 이런 식으로 인식표를 붙여서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요거는 페이스 쉴드. 앞에 보면 풀 페이스 쉴드라고 이렇게 써 있죠. 이마가 닿는 부분은 그냥 플라스틱이고요. 고무줄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요거는 딱 봐도 알겠다. 요즘에 어딜 가도 다 보이는 거잖아요. 체온계. 네, 비접촉 체온계죠. 36.8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멀리서 바라보면 괜찮은데,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정교하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하지만 의료진 느낌은 충분히 낼수 있는 아이템. 장화고요. 바닥까지 다 고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발에 착용은 잘 되겠죠? 끝으로 장갑 낀 손. 오, 그냥 단색이라 색깔은 볼거 없는데 모양이 굉장히 정교해요. 이렇게 말랑말랑한 재질입니다. 다음, 네, 마스크. N99 마스크네요. 고무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크도 그냥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살짝 주름들이 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나름 신경을 썼단 얘기죠. 지금 요 세트를 제가 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 바디는 안 들어있고요. 제가 그래서 따로 이렇게 또 팝토이의 여성 바디를 별도로 구매하였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신제품 바디로 알고 있고요. 페일 색상의 중간 가슴. 가격은 2만 원이 좀안 됐던 것 같습니다. 페일 색상이든 썬텐 색상이든 사실 상관이 없죠. 네, 방호복 속에 다 숨겨질 테니까요. 네, 나름 이렇게 관절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보이질 않네요. 가만히 보지 말고 부러졌네. 10.
이야, 뭐 제법 괜찮은데요?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구매했거든요. 한 번도 구매해보지 않은 피규어 회사 제품이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박음질된 거 보면 느낌 싹 오거든요. 예, 나쁘지 않은 품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재질이 좀 얇다 보니까 안이 좀 비치네요. 화면에선 잘 안 보이죠? 난 보여. 이 에이다왕의 피규어 헤드가 그래도 눈은 예뻐가지고 굉장히 미모의 여성 의료인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체온계도 이렇게 굉장히 잘 잡히네요. 바지가 살짝 짧은 느낌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거슬리진 않죠?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현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피규어 의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걸 한번 보죠. 008번 I stay at work for you, you stay at home for us. 와우, 씨, 다 찢어져 버리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작은 가방이 나왔죠. 네, Little Annie. 요 스펠링이 원래 I죠. 원래는 여기가 C 부분이 E예요. 그래서 레어달 또는 레르달 의료 장비 제조 기업이라고 하고요. 옆에 이렇게 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정교하게. 여러분 이거 다 뭔지 아시죠? 심폐소생술용 마네킹 애니입니다. 얼굴 보면 남잔지 여잔지 헷갈리는데. 네, 역해가 답이다. 이렇게 뒤쪽에는 공기구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목은 안 움직이네요. 네, 그리고 수많은 손루즈가 들어있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제가 한 2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장갑을 낀 다양한 손루즈들이 들어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위바위보는 다 있고요. 요 손루즈가 거의 핵심적인 부분이네요. 심폐소생술 할 때 요렇게 하잖아요. 이 꼭두꼭 요 자리입니다. 꼭두꼭. 물론 다른 사람도 있고요. 어느 정도 가슴 압박술을 하는 모습을 재현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리뷰해왔던 피규어들과는 완전 다른 방향의 피규어잖아요. 그래서 신선했습니다. 본죽에서 맨날 쇠고기 야채죽만 시켜 먹다가 처음으로 신짬뽕죽을 시켜 먹어본 그 느낌. 어쨌든 간 잘 선택한 것 같고요. 부가적으로 구매한 헤드와 바디하고도 잘 어울려서 더욱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가 이전보다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많은 의료진 분들이 애써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의료진들의 노고와 헌신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히어로는 영화 속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죠? 우리 의료진들이 진짜 영웅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보다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팅!